2021년도 10월 20일 코스피 장이 끝났습니다. 조금 좀안 좋게 끝났는데요. 오늘 코스피 종가가 3,100, 저 3,100이 아니라 3,013점으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시황이 그다지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자, 이제 내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이기 때문에요. 하방 압력이 또한번올수 있습니다. 내일이요. 오늘 미국장이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야 되고요. 무조건 올리지 못하면 내일장에 또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조정을 받으면 안 되는데, 받으면 안 되는데. 아, 참, 이거. 시황 분석을 안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제 시황 분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후원금을 받고 시황 분석을 해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처럼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일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그냥 간략하게 제 의견만 간단하게 팁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자료를 올려드리는데, 자, 어제도 이제 코스피 종가 마치기 해서 요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제가 오징어 게임, 하는 이유가 다 있죠. 자,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코스피 종가 마치기를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한 번이라도 오늘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에 끝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쓰게 되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아, 내가 주식 투자를 할때 코스피장이 지금 안 좋은데 매수를 땡겨봐야 별로 득될 게 없구나. 자,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오늘도 이제 국민기업 관상에서 10월 20일 코스피 종가 맞추기. 오늘은 3명이 당첨이 됐습니다. 자, 끝자리 3개 맞추기예요. 코스피 종가 3,013.13에 끝났는데. 자, 끝대 숫자 두 자리 맞추기. 두 자리 맞추기. 자, 뜬다님, 푸른하늘님, 더 리치님 해가지고. 18,000원씩, 오늘 18,000원이 당첨이 됐는데요. 자, 오징어 게임이 이제 당첨금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첨금이 늘게 되면 오징어 게임 분명히 들어갑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누구나 이 KS 코인을 채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중에는 코스피 종가 맞추기, 종가 끝자리 두 개, 소수점 이하 이 끝자리 두개 맞추기 게임을 매일 하고요. 자, 토요일 날은 로또 KS 코인, 로또 KS 코인. 지난주에 86만 원이 당첨이 됐죠. 86만 원. 자, 이 오징어 게임으로 KS 코인을 채굴하실 분은요, 아래 계좌로 마이 카페를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이 카페는요, 개설 비용이 오늘도 한 분이 매입을 하셨는데, 이 마이 미니 카페 나중에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맨 왼쪽에 있는 이 파워포인트 이 같이 녹음이 되어 있는데, 자, 4년 동안의 주식 수익률입니다. 자, 주식 수익률 그 다음에 KS 코인 1조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1조 프로젝트는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KS 코인은 앞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상장을 목표로 지금 발행되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열심히 들어오셔가지고 채굴하시면 되는데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 업비트 해가지고 그 다음에 4대 거래소 자, 여기 이렇게 한번 썸네일을 한번 보세요. 국내 4대 거래소 김치 코인을 비롯해서 내년에 무더기로 상장 폐지가 나올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꼭 동영상 꼭 보십시오. 제가 KS 코인을 상장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필드로 뛰고 있기 때문에
얻은 이 갖가지 정보, 이 정보를 갖고 저는 KS 코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 코인이 수익 사업이 아니라 이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상장 폐지 됩니다. 이 주식하고 똑같이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법 이전에 수많은 종목이 수십 개 종목 코인원인가요? 저기 빗썸인가요? 거기에는 뭐 50몇 개가 한꺼번에 무더기로 상장 폐지 단계 이전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자, 코인원에서도 지난주 또두 종목이 터졌어요. 자, 이게 터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앞으로 코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수익 모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은 이 마이미니 카페, 이게 수익 모듈입니다. 이게 수익 모듈이에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KS 코인, 자, 주식으로 수익을 해가지고 연동 수익률이죠. 자,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KS 코인, 개별적으로 업비트에 투자하고 있는 몇천만 주. 자, 이게 다 연동 수익률이거든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에서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엄청나게 매수한 그 외국 상장 회사가 있죠. 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비트코인 수혜주 해가지고 그것 또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엄청난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스피 종가 맞추기는요. 코스피 종가 맞추기 오늘 당첨자 자, 푸른하늘님 이게 2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2만 원인지 10만 원이 되는지 이것은 제가 비밀이에요. 이걸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오늘 0.3주 당첨이 돼가지고 6천 원. 푸른하늘이는 어제도 당첨이 됐어요. 자, 어제도 당첨이 됐는데 연속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자, 더 리치님 오늘 0.3주 해가지고 6천 원인데 이게 6천 원인지 6만 원인지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마 서서히 알게 될 것이고요. 오징어 게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이 당첨이 됐고, 자, 뜬다님도 오늘 당첨이 됐습니다. 자, 매일매일 저희 카페 국민기업 관상에서는 로또가 터진다. 자, 이게 0.3주가 6만 원일지 6천 원일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는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코스피 종가 맞추기는요, 제가 업비트에 보유하고 있는 두 번째 프로젝트죠. 자, 2792만 7539주. 자, 소수점 이하는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눈이 안 좋은 분들은 이게 2792만 7000주인지, 이게 컴마를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는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민기업 관속 디지털 앞에 KS 코인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제 재산을 오징어 게임 상금으로 내건 겁니다. 훗날 이 2792만 7천주가 이게 10억 원어치인지 아니면 30억 원어치인지 1억 원어치인지 자, 그것은 저만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코인이 1조가 되는 날한 주가 6천 원인지 아니면 10만 원인지 2만 원인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걸고 이제 이게 이 업비트에 보유하고 있는 전 이거 절대 안 팝니다. 1조가 되는 날까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왼쪽에 자그마치 6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이 6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 제가 고른 코인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물량 2792만 7천주가 저는 틀림없이 비트코인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 시장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계속
발전하는 한 저는 틀림없이 이 종목이 1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비트코인 대장주가 휴지 조각이 되지 않는 한이 암호화폐 시장은 살아남는다. 살아남았을 때 나머지 99%는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그 소수 0.5%, 5% 내에 들어있는 코인들이 앞으로 전 세계에 유통이 될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 코인을 2792만 7천주를 매수를 해놓고 1조 프로젝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미국의 그 어떤, 제가 좀 이름을 좀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베리 실버튼가? 아유, 아무튼 제가 그건 잘, 그 남잔데, 그 회사, 그 사장님이, 그 회사 대표가 비트코인을 뭐, 수십만 주인지, 뭐, 아무튼 뭐, 십만 주인지, 아무튼 엄청나게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캐시우드 언니가 그 회사의 주식을 엄청나게 매수한 거 아닙니까? 그 회사의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을 거예요. 왜?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이것처럼 저도 똑같이 훗날 KS 코인의 가치가 이 코인이 2792만 주, 이건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 주당 가치가 6만 원을 로또 복권. 자, 그거는 1800만 주가 넘죠.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훗날 이 종목이 1조가 되는 날, 1조가 되기 전서부터 아마 이 KS 코인의 가치는 뛰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국민기업 관상에 찾아오셔서요. 찾아오셔서 열심히 KS 코인을 채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입한 이 코인이 10원인지 100원인지 1000원인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없지만, 이 코인이라는 게 꿈과 희망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20대, 30대 우리 젊은이들이 이 코인에 목숨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이 2800만 주 가까이가 적은 돈은 아니다. 이것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국민기업 관성 코스피 종가 끝자리 두개 맞추기. 제가 보유한 코인은 틀림없이 훗날 1조 이상의 가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제가 분석한 이 비트코인의 실시간 정보,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분석 시황, 매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 분석 시황, 그리고 자그마치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자, 코스피 선물,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수익률, 그리고 미국 S&P 나스닥에 투자한 이 4년 동안의 수익률하고, 그리고 연동을 하고 있는 KS 코인을 상장하기 위해서 수익 모듈을 지금 근거 자료를 만들고 있는 이 KS 코인 1조 프로젝트. 이 수익률, 단한 번도 수익률 손실이 없잖아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금융 지식을 갖고 있는 제가 선택한 이 코인이 훗날 저는 틀림없이 1조로 가치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코인을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KS 코인 로또 복권, 그 다음에 코스피 종가 맞추기, 이렇게 해서 지금 채굴을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 한 번만 맞아도요, 이 마이미니 카페 개설 비용은 뽑고도 남는다. 자, 황당하기도 하고 무모하기도 하고 사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재미있는 게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흥미진진한 게임이 될 것도 같고, 훗날 세월이 지나면서 국민기업 관성에 날개를 달 프로젝트를 저는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슈를 선점하는 거죠. 자, 이런 근거 자료가 KS 코인이 앞으로 업비트든 4대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될 때에 수익 모듈로 전부 다다 근거 자료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특검법이 시행이 되면서 점점 기존 코인들
김치 코인들, 특히 사업 모듈이 없고 수익 모듈이 없는 이런 코인들은 이제 내년에 무더기로 상폐가 된다. 그래서 이 수익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저는 계속 기획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미리미리 찾아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번 주만 해도 86만 원이 로또 복권에서 당첨이 됐어요. 두 개만 번호 맞추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두 번 당첨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당첨돼도요, 그 돈 뽑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열심히 여러분들 채굴 하십시오. 자, 이 마이미니 카페는 제 개인적인 수익 사업이지만, 저는 이 수익 사업, 제 통장에 돈 절대 집어넣지 않는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 수익 모듈이 분명히 나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코인 산업도 주식하고 똑같이 증권화가 된다. 자, KS 코인이든 어떤 코인이든 업비트든 4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 이제 내년 되면은요, 점점점 모가지를 꽉꽉꽉 조일 겁니다. 자, 코인으로 너가 코인을 막 내다 팔고 먹튀하고 도망갈 거냐?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코인 팔아서 뭐할 건데? 수익 모듈이 눈앞에 보여줘야 돼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내년서부터는 점점 엄격히 모가지를 쥐기 시작을 하면서 상장 폐지에 몰리게 된다. 그래서 코인원에서 앉아가지고 그 코인 보유 물량을 전부 다 매도를 치고, 그게 코인원의 감시에 걸려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업비트, 이 신규 상장, 코인원 상장 폐지 유의 종목, 자, 업비트에 상장했던 이 누사이퍼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조심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동영상 여러분들 꼭 보세요. 자, 오늘 코스피 종가 마치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내일장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내일장에 무조건 위로 못 올라가면은요, 하방 압력이 다시 한번 강하게 올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